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낸 답들과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지금 미술 시장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아트페어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화려한 색채 그리고 현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쉽게 물감을 덕지덕지 바르고 화려한 여러 가지 색들로 추상 계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트페어 가면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과연 그것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옳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아트페어는 자본주의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중에서 약간의 다른 하나 정도는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의 작가를 예를 들면 청신작가라고 있어요. 이제 청신작가가 어떤 작품이면 검색하시면 딱 아실 텐데 지금 가장 핫한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아트페어장에 딱 가서 이제 수많은 작품들을 보다가 청신작가의 작품을 딱 봤는데 수많은 색채 속에 상당히 단순한 작품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작업에서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이제 평론가들도 이야기했었지만 그런 화려 일반 관람객들이나 작가들 입장에서 이제 미술의 시작을 쭉 작품들을 쭉 보면서 그 작품이 딱 하나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주변에서의 약간 설탕이나 달달한 현혹함이 있는데 그 작업에서는 약간의 비타민을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레몬색이라서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상큼한 느낌이 꼭 작품이 화려하고 현혹적이고 이럴 필요가 없이 가끔 비타민 하나가 딱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이 있어서 그런 거를 확 매혹시킬 수 있는 작품이 이제 청신작가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현대인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면 청신작가의 작품은 상당히 많은 부상 출신이에요. 부상화를 상당히 많이 그렸고 테크니적이나 이제 봤을 때 검은색 라인 하나만 땄을 뿐이지만 그 라인의 기본기가 상당히 단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작가 스스로도 많은 생각을 했었고 연습을 했었다는 걸 스스로도 알 수 있거든요. 인터뷰들을 보면 그래서 작가로서 어떻게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작가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저의 느낌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그런 단합력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미술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구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비전공자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전공자가 미술이라는 이제 미술계에 들어온다라는 건 미술계가 진짜 좁고 진짜 각축장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서로에 대한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크고 서로 부딪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의 작품 세계와 내 작품 세계는 이렇게 구축됐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인 타당성들이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이제 작가의 개인적 연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 개인의 입장에서 사실 크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깊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하지 않고 작가 개인으로 봤을 때는 스스로 내 작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것들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글이 책 한 권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 이론들이나 논문이나 또는 내 작업과 맞는 것들, 내가 실험했던 것들이 총집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완결된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 나가도 어느 정도 내 작업에 대해서 당당히 설명할 수 있는 내 작업의 모티브는 이거였고 내 작업에 대한 나는 내 작업을 이렇게 생각한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내 작업의 이런 뭐 행동은 이렇게 이렇게라고 생각한다 라는 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작가의 기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하죠. 이제 뭐 회의를 자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회의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나 전시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자기의 작업에 대해서 이제 또는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서로 조별 과제처럼 이제 뭐 논문을 들고 온다거나 내가 연구한 것들 레포트를 만들어 오거나 그런 거 한 번씩 연구를 해보면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이 나오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진짜 정말 하고 싶어요. 저 전에 이야기도 했었는데 우리 독서 모임 하잖아. 바로 갔다 해야 돼. 독서 모임이라기 바로. 독서 모임은 사실 흥미가 떨어져요. 아 그렇죠. 네, 책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떤 주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미술 가장 뭐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번 전시 기획은 이런 스타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팝적인 스타일로 하겠다 이러면 팝아트를 공부하는 거예요. 팝아트에 대해서 이제 팝아트의 뭐 앤디 월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작가들 게슈탈트나 이런 작업들을 보여주고 또 그 작가는 왜 그렇게 작업을 했는지 거기에 되는 논리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왜 이 짓을 했는지 쉽게 말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지금 작가들이 팝아트들도 하는 작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작가들을 한번 연구해보고 그리고 그런 작가들도 기본적으로 논문도 쓰고 자기 작업의 기초 작업 이전의 작업들도 만들어진 과정들이 또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터넷 검색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 너무 잘 나와요. 카스 거인가 거기 들어가면 이제 할 수 있거든. 나스 거기 들어가면 이제 논문 검색하면 돼. 이름만 쳐도 쫙 나가 자기가 썼던 논문 보고 그냥 읽어보면 돼요. 논문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서문만 봐도 돼요. 앞에 한두 장짜리. 왜냐면 작가 논문은 그 앞에 서문은 모든 걸 다 써놓은 거니까요. 그리고 뭐 뒷장에 이제 연구작들을 쫙 보던 그런 것도 이야기하면 훨씬 더 각자 논문은 막 몇천 편이니까 각자 생각했던 원하던 팝이라는 게 존재할 거고 어떤 사람은 앤디 워홀 좋아하는 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슈탈트처럼 애니메이션적인 그런 작업을 좋아하는 사람이 선호할 거고 아니면 지금 팝아트처럼 약간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작가인 이제 낸시랭 작가처럼 이렇게 팝적인 요소를 가져온 작가들도 있고 한국 작가든 외국 작가든 상관없잖아요. 그냥 보고 그 자료들 미리 공부하고 와서 그냥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번 전시 기획은 팝인데 너네들 뭘 준비했냐 이야기해보자 심도 깊게 탈탈 털어보자 그렇게 진행해보는 거죠. 그렇게 이거는 이제 그냥 기본을 다진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외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획서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크루가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분은 다른 거예요. 거기에 또 회의할 때 또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중심이 잡히면 훨씬 더 누가 봐도 외부 사람들이 봐도 알지도 알든 못 보든 모르든 간에 그 형태는 무형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상형이에요. 너무 하고 싶고. 네, 그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작업을 많이 했던 작가로서 아까 아이테르 대표님한테 방금 이야기했지만 작가는 두 가지 부류가 존재해요. 이제 상업 작가냐 실험 작가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이를 오갈 수도 있어요. 능력이 되면. 근데 대부분 작가들은 그게 힘들거든요. 그냥 자기가 대학을 졸업할 때 그걸 정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업 작가인 경우는 그 상업적인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 시장의 흐름이라던가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그리고 자기 내면 스스로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천부적인 원래 선천적인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저는 상업작가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저는 아무리 그 친구들 따라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걸 저는 애당초 생각조차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을 걔네들이 만들어내고 그 화려한 색채와 또는 그런 감각적인 선 라인 이런 것들은 저는 절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험작가구나 태생부터 이래서 그냥 실험하고 있어요. 근데 전 그게 상업작가 나쁜 것도 아니고
실험 작가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길이 다른다라는 건 서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즘엔 사실 미술 시험 같은 경우는 상업 작가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좋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냥 미술이 세계적으로 막 뻗어나가기도 하고, 한국 작가들이 그런 걸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부분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어떻게 이끌어나가느냐, K-아트라고 요즘에 쫙 나가고 있는데, 그거 이제 반증이 이제 제가 참여했던 전시였던 거예요. 이제 스타트 아트 페어. 스타트 아트 페어는 원래 이제 사치 갤러리에서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위성 아트 페어로 서울에 최초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리즈도 한국에 서울에 이번에 최초로 들어왔죠. 그 이유는 외국 시장 자본이 한국이 돈이 된다는 걸 깨닫고 외국 작가들을 쭉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같이 키워보려고 이제 한국 키아프도 그때 같이 열렸죠. 프리즈 기간에 한국 작가 밀어넣으려고 해서. 평론가들의 평은 좋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신인 작가들이든 중년 작가들이든 세계에다가 얼굴을 한번 비출 수 있었다, 기회는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고, 야, 홍콩이 없어졌으니까, 바젤이 망해버렸으니까, 바젤이 홍콩 그 중국 탄압으로 인해서 날아가 버렸으니까, 2차적으로 걔네들이 대안으로 했을 때 서울이라고 보고 지금 서울로 들어 한국을 선택한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본 주변을 보니까 그 아트페어들은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판매를 위해서 목적성을 두지만 그래도 자기들만의 특색을 가지려고 작가 위주로 뽑는 프리즈들도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온 것들이 크루들도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같이 전시했었던 부스들 보면 이제 뭐 서울문화재단에도 들어왔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제가 좋아하는 이제 365 크루들도 들어왔었고, 지금 그 삼성 거기 요렇게 된 그 3에 거기서 하고 광화문 전체를 이제 빔을 쏴서 이제 라인 건물 전체를 막 네, 랩핑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는 작가들 크루예요, 그 친구들. 엄청나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산은 중앙 허브잖아요, 물류에. 그리고 지금 시장 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박형준 시장도 마찬가지고 막 문화예술 살려 만들어 보겠다고, 중심을 만들어 보겠다고 막 건물도 짓고 이런 짓 하잖아요. 그 기회를 잡으면 돼요. 당당하게 나오고 당당하게 받으면 되는 거고, 그게 되는 이유는 지금 부산에 그만큼 작가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잡아서 훨씬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기회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소스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해보면 지금 부산 비엔날레 진행 중이죠. 네, 저도 몰랐어요. 워낙 아트페어가 굉장히 그 언론에서 바이럴을 너무 방대하게 하다 보니까 진짜 순수 그 전시를 위한, 그러니까 뭐 비엔날레 잘못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산 비엔날레인데 이번에 제가 야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한국 작가가 5명이 채 안 돼요. 비엔날레 전부 다 외국 작가예요. 그리고 홍보도 안 해. 비엔날레는 작가들도 몰라. 그리고 어디서 하는지 찾아보니까 막 이런 쪽에 있어. 그리고 이제 막상 가려고 하니까 태풍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보수공사하고 있어. 그래놓고 자기들 입장에서 광주 비엔날레 이겼대.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비엔날레잖아요. 비엔날레는 판매를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 시대에 미술에 대한 이제 실험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을 대안을 내놓는 전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대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즐기지 못하고 평점도 엄청 낮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애지랑 저 외국 작가들만 있어서 보고 싶기도 했지만 보긴 했는데 실망을 금치 못했고, 그리고 왜 이야기를 했냐, 비엔날레 지금 9월달에 했잖아요. 10월달에는 이제 뭐 바다 축제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국제영화제를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11월달에는 불꽃 축제를 하잖아요. 불만인즉슨 지금 부산이 연말에는 가장 축제나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문화예술로 집중이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때 무언가를 하나 해보세요.
부산시청에 이야기를 하자. 부산시청 문화관광부 부서에다가 연락을 취하든 아니면 구청에다 이야기를 하든 연락을 해서 따내면 되는 거고 하면 왜냐 걔네들이 그걸 좋아해요. 왜냐면 실적이 남겨야 되고 첫째로는 둘째로는 그런 거에서 자기들의 부가 좀 더 활성화되니까 제일 돈 많은 데는 저기 강서구 그리고 네, 그쪽이 돈 많죠. 왜냐하면 현대미술관 거기 있고 의석동 문화회관 거기 있고 문화예술을 아예 하겠다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다음 동구 지금 아이텔럭 대표님이 계시는 금정구도 되게 지원을 많은 것 같아요. 금정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문화특구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따로 그 중앙정부에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문화적인 부분을 살려요. 그래서 이제 금정구도 유일하게 부산 내에서 그렇게 문화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그럼으로 보는데 뭐 이제 아까 뭐 정부 이야기 하셨는데 정부 사업은 모모365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전시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이제 위아츠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뭐 아트업이나 이런 것들은 작가들이 알아서 들어가는 거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입찰, 뭐 경매 이런 것들은 모모365라고 중앙정부에서 만들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건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뭐 축제든 행사든 뭐 문화예술 가야 되는 걸 다 거기서 입찰 경쟁하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되는 거고 경영적으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하면 돼요. 결국 운인 거고 서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양으로 줘줘야 된다라고 생각한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좀 이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은 양으로 조지지 말고 팩트로만 조져요. 걔네들 공문 보면 딱 사이즈 나오잖아요. 아, 한두 장짜리로 끝내잖아요. 네. 한두 장짜리에 모든 걸 걸어보는 거예요. 간략하게. 아, 제가 말한 그 양이란 건 페이퍼의 분량이라기보다 내는 횟수. 네. 맞아요. 많이 뿌리면 어쨌든 걸리지 않나. 저도 막 1, 2년 전만 해도 1년에 지원서 이런 거 한 100장씩 뿌렸어요. 오. 100곳씩 넣었으면 하나도 안 됐어. 근데 몇 년 동안 안 됐어요. 이제 왜 안 되냐. 근데 쓰다 보면 실력이 늘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작품도 늘죠. 그 사이에 계속 나는 작업을 하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되는 거예요. 능력족족 되는 거예요. 운이라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운도 결국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한번 해보시고 그런 거 일단 실행을 하고 해봐야 맞아요. 뭐든 실패를 하든 뭐 성공을 하든 남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후에는 또 그게 또 경력이 돼버리니까 또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 거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작가로서는 타협하지 말고 자신만의 철학과 개념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게 잘못했다라고 막 흔들릴 필요 없어요. 이제 저도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그때 댓글 막 이런 거 이야기하셨죠. 안 좋은 댓글 들릴 수도 있고 막 그런 걸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는 국제신문에서 까였거든요. 기자가 그 제 전시 보러 왔다가 글을 써서 신문에서 봤는데 다른 작가들 다 칭찬했다가 저만 막 자기 해석을 막 해놓은 거예요. 이 작품이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무슨 의도로 가는 것도 모르겠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줄여놓으면 열이 받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인정을 하고 내가 좀 더 잘하면 되지. 내가 좀 그때 이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조금 더 만들어 보겠다 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온 거고 근데 기본적인 틀은 내 작업의 기본 틀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고 조금 더 쉽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다른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고민한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연구해서 더 나은 연구 방법을 넣어서 진행한 거지 기본 뿌리는 달라지지 않았고 제 작업은 5년 동안 기본 작가 노트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변형되지도 않았고 작품의 중심도 변형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를 했지.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이론들을 접목하고
내가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봤던 세월들 속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키포인트들을 좀 더 가미시켜서 칵테일 같은 거죠. 좀 더 가미시켜서 더 좋은 맛을 내려고 이제 한 거지. 그런 고집은 있어야 돼요. 작가라면, 작가로서 나아가겠다면.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는 게 자기 스스로. 그건 이제 작가의 개인이고, 단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또 다른 방법들을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혹시 크루 활동을 해보신 적 있으셨나요? 뭐 동아리도 한번 만들어봤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시도 했었고, 기금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게 이제 하지만, 근데 그 동아리 활동 이런 거 했을 때도 그냥 제 거였어요. 그냥 조금 더 이런 건 있었어요. 이제 내 작업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해달라 이런 주제다. 그럼 내 작업에서 그걸 조금 융화시켜서 나갔지 뭔가 딱 내놓진 않았고 그런 것들 조금 융통성 있게 한 적들은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그룹 활동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룹 활동에서 여러 명이서 모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싫은데 개인적으로 싫긴 한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작가들끼리 모이면 싸움이 자주 일어나요.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이럴 때 제가 한 번은 이제 작가들이랑 뭐 때문에 싸웠냐면 이제 휴지 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 예를 들어서 이게 두루마리 휴지라고 봐요. 이걸 두루마리 휴지로 봐야 되는 거야. 내에서 이제 4시간 동안 싸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만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이제 기본적으로 예술 공부하면 나오는 이제 뭐 헤겔이라던가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오고 상호법도 나오고 막 하얀법 나오고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휴지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럼 이제 초현실주의가 들어온 거죠. 이건 휴지가 그러는 걸 수도 있다. 아니다. 우리가 보는 걸 직시해야 된다. 이게 곧 현상주의다. 이렇게 나오는 작가고 왜 그런 작가고 여기 초현실주의 작가고 해석이 틀려. 그거를 이제 헷갈리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런 공부들이 있으면 자기 작품에 대해서도 또 내가 연구할 것들도 많아진다는 거죠. 내 작업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본이 있으면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좀 더 단단한 그런 작업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단체 작업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생각이고 사실 받아들인 사람들은 또 틀리겠죠. 그냥 재밌게 작업들을 했으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좋아서 하는 미술이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전수해 주세요. 사실 이런 거 잘 작가들 절대 말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자신의 노하우니까. 영업 기밀을 안 떨죠. 아, 영업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그 현대 미술이 미술상? 네. 네. 그럼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유튜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유튜브만 봐도 너무 잘 아시죠. 제가 현대 미술을 좀 되겠다. 스토리를 진행할 생각이에요. 관심 있으면 메시지 주세요. 이런 분들이 안 와. 이런 분들이 안 온다. 왜요? 왔잖아요. 진행할 거라서. DM까지 보내서. 그 DM을 주세요. 진짜로 올 거면 이제. 그냥 오시면 돼. 네. 그냥 오면 돼. 일단 공지를 하겠어요. 그냥 이제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이었고요. 저희 원대 생각이었고. 아 아닙니다. 진짜 확실히 다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항상 아쉬워요. 젊은 작가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게 저 이번에 전시회 단체에서 제대로 된 나름 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막 되게 고민하고 막 이런 요소들을 담고서 했는데 이게 보는 사람이 과연 이해를 할까? 체득을 할까? 이런 반응이 올까? 거기에 대한 항상 고민이 앞으로 계속 생길 것 같고 그 당시 때도 별로 그런 에너지 전달이 좀 없었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더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겠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화 전공이었기 때문에 동양화를 그렸어요. 풍경을 그렸어요. 산수 막 이런 거 그렸다가 제가
제가 또 대학교 졸업했을 때 뭘로 졸업했냐면 병풍으로 졸업했어요. 12개의 병풍을 그려서 졸업작품 몇 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사군자 책 내고 교과서 내고 그런 작품, 그리고 인물학을, 인물학 작품 200호 하고, 그게 저희 학교의 졸업 그 마지노선이었어요. 기본 틀. 이걸 하지 못한 졸업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전 그걸로 동양학과이기 때문에 그걸로 졸업을 했고, 대학원은 이제 설치로 갔는데 중간에 한국학 한수 그리다가 지금 이꼬라지까지 간 이유는 시장이었어요. 제가 대전에서 학교를 나왔거든요. 대학원을 제가 첫 전시를 열었을 때 그룹전, 이제 그때 크루 4명이서 이제 모여가지고 불안당이라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힙합 그래서 이제 서양학과 친구들, 동양학과 친구들 모여가지고 전시를 했었어요. 이제 4명이었죠. 제일 잘 그린다는 게 4명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그래서 한 놈은 엄청나게 상업적으로 그리치고, 한 명은 진짜 실험을 하는 서양학과였고, 한 명은 동양화도 상업적인 친구,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그리는 실험적인 작업. 비 오는데 이제 폭우 내리는데 이제 이젤 들고 나와서 그린 작업을 걸었거든요. 물 맞으면. 그래서 그 다음날 둘이서 이제 서양학과 친구 두 놈이서 이제 알아놓고 그 작업들을 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카이스트거든요. 카이스트 친구들이 이제 그 현장 체험이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걸 했나 봐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랑 학생들 우르르 모여서 작품 감상을 쭉 하는데, 교수랑 학생 두 명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작품이 너무 좋다, 뭔가 은유적으로 마음적인 치유가 되고, 왜냐면 물감이 비를 맞아서 다 뿌옇게 흘러내렸으니까 자연치유적인 느낌이 든다 막 이러면서 막 힐링적인 느낌이다. 근데 작품을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난 말. 그래서 이과생들이 이해할 만한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안 하던 수학을 도서관 가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욱한 거죠. 다른 작가들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의 입장은 그래? 그럼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볼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내 작품 이야기를.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파워 공부하던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수학의 정석을 처음 폈거든요. 그래서 1년 내도록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카이스트 가서 청강도 듣고 우창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게 이제 그때 작업이 뭐였냐면 기호화.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그 작가 노트를 수학 공식으로 이제 써가지고 처음에 걸었더니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약간 미술적으로 예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민한 게 저거를 기하학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기하학을 그렸어요. 그 제가 잘 못하니까 카이스트 친구들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했죠. 여기서 그래프로 만들어놨고.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첫 작업이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기법만 틀려진 거죠. 그렇게 평면을 작업하다가 이제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평면을 뛰어넘을, 평면을 넘어서면 무언가 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미술은 평면에만 국한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평면으로 부산에 그냥 내려왔어요. 이제 충분히 개인적으로 입지를 다졌다고 생각했으니까 내려와서 대학원을 갑자기 뜬금없이 등록을 해요. 그것도 이제 설치과, 설치입체과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은 입체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구조라는 거 만들고 조각을 만들어 본 거예요. 정말 엉망진창이죠. 근데 내 이야기를 그대로 녹여내려고 만들었고, 근데 그게 또 그쪽 입장에서 센세이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자대를 만들었는데 일반적인 자대는 이렇게 단단하고 나무나 이렇게 만들잖아요. 저는 이제 좀 쉽게 들고 쉽게 그냥 세우기 마음 되는 거 아니야? 이 마인드라서 스티로폼으로 만들었거든요. 우체국 박스 사가지고 스티로폼 붙였어요. 왜냐면 흰색이면 되는 거 같았으니까.
거기에 올랐단 말이야. 욕 오진하게 먹었어요 진짜. 진짜 교수님들한테 돌아가면서 욕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제 한 마지막 말이 웃겼죠 이제. 근데 센세이션하다. 저게 도전 현대미술이지 않겠냐, 시발점이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저는 사실 그런 거 의도하진 않았어요. 그냥 내가 편할 것 같아서. 저게 더 좋고 가볍고 난 전 시작할 들고 가야 되니까 8개를.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변형이 되는 거죠. 내 작업을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관람객들이 또는 내 작업을 조금 더 설득시킬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까? 이제 종국에 가서는 이제 페이지 3, 제가 지금 작업이 페이지 4까지 나왔거든요. 페이지, 그러니까 저의 작업은 과정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몇 분할씩 나눠가지고 뭐 1, 2년 동안은 이제 이 부분만 표현한 작업, 그 다음에는 요 부분, 페이지 2, 페이지 3까지. 페이지 4가 지금 이 명품 작업인 거예요. 페이지 3에는 뭐였냐면 이제 설치 작업, 빛 작업, 레이저 쏘고, 제가 막 빛들 해체해가지고 렌즈들 막 광학렌즈, 뭐 중력렌즈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얀색 빛을 막 해체해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드는 그런 작업. 근데 사람들이 몸으로 직접 받아내는 공간 전체 다 쏴가지고 사람들 돌아다니는데도 빛이 다 맺혀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었고, 그러다 이제 어쩌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기계를 그때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프로그램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어플 하나 만들어보고 어플 작업 하나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작업도 했다. AI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뭐 이제 조각상 만들고, 그 이전에는 평면 했었고, 다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중심을 가지고 가되 조금 격가지가 나온 건 상관이 없어요. 형태가 작품의 뭐 재료들이 변형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단 중심을 가지고 있는 내 작가가는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그게 이제 프로 작가와 아마추어를 나누는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어중이 떠중이가 많아요 지금. 중견 작가가 돼서도 어중이 떠중이가 많아서 그래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부터 생각하면 돼요. 작가는 뭐 76세에 처음 시작한 작가도 있고, 센세이션을 이렇게 그런 나이 들어서 처음 시작했는데 나가는 작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가들도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의 삶과 내용을 확 엮어서 뚝심 있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한 작가는 그런 작가예요. 잘 들었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아 힘들었어. 아, 잘 마무리. 잘 들었습니다.